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적 기업 지배구조가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다며 상법 개정에 재차 힘을 실었습니다. 이 원장은 오늘 한국상장회사협의회, 코스닥협회, 한국경쟁협회 주최로 열린 기업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. 이 원장은 현재 기업 지배구조는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 이해상충에 취약하고 기업 성과와 주주 가치가 괴리되기 쉽다고 지적했습니다. 이사회는 기업의 전략적 지침 설정과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 감시 등을 수행하는 한편 기업과 주주들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